안녕하세요, 호박 박사입니다. 오늘은 오이 겨순 작업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오이 젖순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도 경험이 많이 없어서요. 알려주시는 다시 대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원순을 모순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파리 사이에 오이가 났죠? 오이가 났고, 그리고 순이 하나 작은 게 보이고, 이렇게 오이 손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게 잘 보이겠네. 오이가 있고요. 이게 작은 순이 있고요. 자, 요것은 손, 오이 손. 이게 잡고, 요런 거 잡고 올라가요. 진짜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런 걸 그냥 놔두게 되면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일곱 마디까지는 이 원순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는 전부 제거할 거예요. 이렇게. 순을 잘라주는 이유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갈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자, 벌써 보세요. 오이. 이걸 원순이라고 하고 모순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작은 순을 겨순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자순이라고도 합니다. 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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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들 순이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엄청 커졌죠? 이게 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 삭제, 삭제. 모두 삭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디까지. 어쩌면 저희는 여덟 마디까지도 없애주기도 해요. 오늘은 놔두겠습니다. 너는 오늘 살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겨순 손질. 자, 이건 우리 작은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뿔을 메고, 보세요, 오이. 신기하죠? 여기는 쌍오이가 났다. 오이 두 개. 그리고 겨순. 여기는 겨순이 많이 나죠? 요거 많이 자랐죠? 다 보세요.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다 자라요. 이걸 다 깨끗이 없애줘야 돼. 없애주고, 없애주고. 최대한 가까이. 순도 잘라주고. 또 삭제. 실은 어제 영상 찍었는데 일을 잘못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찍어요. 찝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자, 집게가 중요해요. 집게 줄을 깊이, 집게 깊이, 그리고 이렇게 줄기는 다치지 않도록. 오이꽃이에요, 오이꽃. 근데 이것은 오이 숯꽃이래요. 암꽃은 따로 있어요. 오, 여기 있다, 암꽃. 자, 보이나? 보이네. 보세요. 여기 암꽃. 여긴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죠. 여긴 열매가 있죠. 얘는 암꽃, 얘는 숯꽃. 구분되시죠?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답니다. 자, 보세요. 오이꽃. 이거는 암꽃, 요것도 암꽃, 오이 암꽃, 오이 암꽃 다 떼버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디까지. 좀 붙잘았나? 줘, 이리 줘. 야, 손을 놔. 자식. 이렇게 해줄까? 좋았어. 선물 오이꽃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모닝. 오늘 또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굿. 굿, 굿, 굿모닝. 오이가 고새 많이 자랐어요. 하루에 한 마디씩 끝나는 거. 아, 이거 진짜 실력이 대단해. 누가? 오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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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자라나.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역시 그렇다. 맞아? 맞아요. 이 종자를 누가 주었겠어요? 괜찮았더라고요. 어제 많이 안 왔어요, 비? 비가 안 왔어. 또 비가 안 오네요. 그러니까요. 비가 막 끝났어요. 아니, 긴장을 바짝 했는데. 긴장을 바짝 하고 잘 잤죠. 겁을 줬어. 긴장하고 잤어요. 긴장했으면 안 자야 되잖아. 긴장하고 바... 꿀잠을 잤다. 예, 네, 긴장을 바짝 하고 잘 자버렸죠. 역시 문 사장님 다워. 할만해요? 네, 할만합니다. 전에 씻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수확할 땐 더 힘든데? 더 힘들어요? 그럼. 허수하는 거는 좀 나아요. 쪼그려서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은 여자로 안 태어났어요. 저요? 남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 그 욕이죠? 아니, 칭찬인데? 아, 못 살겠다. 살겠다, 살겠다. 요새 일기예보가 꼭 그 뻥을 많이 쳐, 뻥을. 뻥 쳐요? 너무 확대시켜갖고.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작년에 무서웠잖아요. 이제 예보하는 사람들이 비가 조금만 온다 해가지고 많이 와버리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온다 했다가 적게 오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럼 무탈이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빠져나가? 살길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찾아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꽃이 너무 이뻐요. 제부 선물. 벌써 일찍 하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오이는 장조림 해주세요. 향을 맡아봐요. 그래갖고 요리하고 좋잖아. 오이하고 향이 나네요. 같이 요리. 얘들이 굉장히 비싸게 다 늘어나는 상태예요. 절반이 쭉쭉 늘어나요 지금. 확 잡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확 잡아요? 저한테 맡겨보실랍니까? Yes, sir.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Yes, sir. 믿어보겠습니다. 얘는 자리 잡아버렸네. 어? 자리를 잡아버렸어.
내가 처음이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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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소식 잘 알려주세요. 마지막 반대 사람은 누구한테? 그 사람 말이야. 마지막 반대 사람은 누구한테? 그 사람 말이야.